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표현들을 내가 안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혼자서 견뎌내는 아픔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웃지 못하게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까 이렇게 들더라고. 어머니의 잃어버린 미소가 더 신경 쓰이는 건 가족에게 큰 상처로 남았던 26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 때문일까. 그때 당신의 심정은 어땠을까. 어머니가 옆에 그때 같이 있었어요. 죽는 줄 알았어요. 살 것 같지는 않았어요. 나는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한 거예요. 그때. 근데 이제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. 누군지는 몰라도. 그래서 울다가 또 안 울었지. 아, 진짜 내가 자꾸 울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. 그때 생각하기도 싫어요, 나는. 저쪽에서 수술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툭 풀려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얼굴은 전체를 다 분대로 감고 이 손도 뭐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만큼만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. 그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소리가 이렇게 웡웡웡웡 들리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미라 같은 누나를 보게 되는 거죠. 그냥 조그만 목소리로 괜찮아,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요. 나는 괜찮을 것 같았어. 괜찮을 것 같았어요. 의식은 멀쩡했어요. 굉장히 멀쩡해요. 그러니까 얘기로는 사람들이 뭐 어디다치 다 얘기해 주잖아요. 한 6-7시간을 얼굴을 꼬매고 나오는데도 그때 이제 막 부분마취, 전신마취를 안 하는데 의사가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달아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이어붙이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다가 이렇게 마취가 딱 풀리는 거야. 그러면은 마취가 풀리니까 이렇게 꼬매려면 막 이 얼굴은 진짜 아프더라고요, 바늘들어. 아, 아파! 이러면은, 아, 죄송합니다. 그러고 다시 마취 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. 얘 띄면 안 된다, 뭐 다리 수술만 안 된다. 이런 상황들은 하나도 약간의 아픔이 있다는 게 나한테 불편함이었지. 그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어. 문제. 그리고 무슨 생각이냐면 아 탤런트 이제 앞으로 못할 거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정리하는 거. 사고 당시 임신 4개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목숨보다 더 간절하게 지켜냈던 뱃속의 딸. 돌이켜 지금도 그녀는 주저없이 딸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.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고집을 피겠지 하고는 그 아파 죽겠는데 야단도 칠 수도 없고 낳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난다 하고 우리가 말릴 수는 없죠.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막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할 수 사실은 나 본인보다 가족들이 힘들었어요. 내가 그런 고집을 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뭐 얘를 낳고 나서 무슨 교통사고에 후유증이 있거나 뭐 어디가 쑤시거나 뭐 일기예보를 한다든가 이런 후유증이 아무것도 없어요. 정말로. 그래서 제가 이 고집부렸던 게 저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. 그날의 선택이 더 큰 기적을 낳았다. 생각은 많이 했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은 얘가 장애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장애도 없고요. 뭐 건강하게 잘 컸고 근데 그게 아기나 낳고 나면은 뼈가 다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요. 그 아기를 낳고 회복하면서 이게 더 치료가 된 거예요.
나쁜 비도 그때 다 쏟아지고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그 똥이 따님이시네요. 아 진짜로 나는 얘를 아까